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지금 권 박사님 말씀 중에서 그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불이 뭐 삼일체라고 그러잖아요. 불, 생명이라는 게 불이다. 그러니까 그 팔체질 이론은 화론이에요. 불의 이론이거든요. 화론이고. 그리고 권 박사님이 이거 불의 이론을 쓰신 논문이 있어요. 활이라는 논문이. 그러니까 이 아주 뭐, 내용이 그좀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좀 하여튼 다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의 얘기를 풀어 쓴 논문이고요. 그러니까 불의 이론인데, 불이 세 가지 생명불의 세 가지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불이 있으면 뜨거워진다. 열. 불이 있으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열. 그러니까 생명체들은 다 뜨겁다는 거죠. 열이고, 그다음에는 빛이나 빛. 예? 광. 빛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 움직임. 그러니까 열이 나고 빛이 있고 움직이고. 그게 불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인데, 요것이 각각일 때는 느껴질 수 있지만, 요게 한꺼번에 불이 되면 화삼이 일체가 되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생명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하신 거죠. 네.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내장 구조, 우리 그 지난번에 내장 구조, 각 체질마다 내장 구조 했잖아요. 내장 구조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자뭐 이렇게 목양 체질 같으면 이제 목, 수, 화, 토, 금 이런 이제 내장 구조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목은 간하고 쓸개하고를 상징하고, 수는 신장 방광이고, 화는 심장 소장이고, 토는 췌하고 위고, 금은 폐 대장인데, 요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위면 위, 폐면 폐, 뭐 신장이면 신장 자체 장기 물질적인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장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 보이는 기능에 관한 문제라는 거야. 안 보이는 기능. 그러니까 그 생명력, 장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 자체의 생명력, 이런 건 눈에 안 보인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무슨 화학 실험, 화학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런 기능에 관한 표예요. 그리고 여기 이 배열도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절기를 배치해 가지고, 마치 이거 생년월일 춤 입춘 근방에 생년월일인 분은 목양체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제 그 이게 이 24절기가 황도와 관련됐거든. 황도라는 게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하늘을 따라 지나는 길이 황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위주로 이제 이게 태양기를 따져 놓은 건데,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관계.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입춘쯤 되는 때의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에서 그런 기운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목양체질은. 그때 태어난 분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런 순서로 돼 있는데, 자, 수음체질하고 목양체질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비슷하냐 보면, 여기 보면 요 위에가 목수, 그러니까 제일 큰 장기가 목, 여기 목양체질은 목이고, 작은 두 번째 큰 장기가 수인데, 여기는 제일 큰 장기가 수고 두 번째 큰 장기가 목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큰 장기가 닮았고, 여기 약한 장기도 서로 이렇게 순서만 약간 쪽과 큰 쪽과 닮았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닮은 게, 여기 목양하고 목음 닮은 거와 이쪽 이렇게 닮은 게더 가깝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목양체질, 목음체질이 이런 공통적인 태음이라서 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닮기는 여기가 더 닮았고, 목양 목음이 닮은 것보다는 목음 토양이 더 닮았고, 예? 그런 애들까? 토양 토음이 닮은 것보다는 토음 금양이 더 닮았고,
금양 금음이 닮은 것보다는 금목 수양이 더 닮았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은.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그 마지막 시간에 드릴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예요. 뭐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생각하시겠지만 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시면 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송 선생님, 이거 믿는 게 뭐예요? 그럼 뭘 믿어? 죄상을 받아요. 네. 또 천국 가는 걸 믿어요? 예? 네? 하나님 자랑을 믿어. 또 다른 의견 가지고 분 계세요? 믿는 게 무엇인가? 믿는 게 무엇인가? 믿는 게 무엇인가? 고민 안 해보셨죠? 고민. 아, 교회 다니면서 믿는 거 고민 안 해보고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수업해 보니까, 에? 에? 아, 믿어지니까 믿어요. 어떻게, 왜 믿어져요? 아, 그래. 이제 은혜를 받았군요. 아, 예.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으셨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그 새벽에 눈이 딱 떠져요, 그냥. 아, 예. 아멘. 그래, 이제 제가 남양주에 이제 한의원 할 텐데, 남양주에서 만난 어떤 어르신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가 좀 한가한 날이었는데 오시더니 이제 아드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어르신 아드님이 이제 축협, 그러니까 지방 축협, 그러니까 축협이 아니고 뭐야? 아, 축협이지. 축협 조합장. 예. 축협 조합장님이에요. 축협 그러니까 소를 많이 키우시는데 조합장이 되셨다고 와서 이제 자랑 삼아. 예. 축협 자기 아들이 축협 조합장이 있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아들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예, 그 말씀하시면서 그냥 툭 뱉어요. 예? 그러니까 툭 뱉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툭 뱉는데 사실은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래. 그 굉장히 이제 평소에도 제가 여기 자주 오시던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뭐늘 이렇게 뵈면은 굉장히 얼굴도 온화하고 온화하시고 뭐 하여튼 뭐 세상 고민은 없을 것처럼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독실한 하여튼 기독교인이신 교회를 그때 남양주 제가 살던 곳이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있던 곳이 도곡리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여기 무슨 서빙군가 어딘가 근리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아니 왜 어르신 거기 교회 다니시냐? 그리고 거기 하여튼 좋대. 뭐 어떤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거기 간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하여튼 독실한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드님 자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사실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이제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사실은 친아들이 아니래. 그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제 그 아주 호기심이 생기면 그냥 못 지나치고 이제 아주 캠으로 들어가는 성미라 그다아 기회는 이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 그 아기를 못 낳는데요. 아기를. 그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분이 권씨 어르신인데 안동권 씨야. 명문 집안이죠. 그죠? 예. 안동권 씨. 예. 네. 그 고향이 그때는 이제 거기 살고 계시지만 이제 고향 사시다가 올라오셨다며 얘기하는데 그 이제 그 시집을 갔어.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자손을 못 봤어요. 맞이 그 만며느리인데요. 만며느리. 그러면 이제 아기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예? 종갓집인데 아기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그럼 쫓겨나요? 소박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거의 소방마을 이제 상황인데 그 근데 그 대갓집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또 차선책 있잖아요. 차선책 양절들이에요, 양절.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작은 집 아이였던 거죠, 양자를. 그러니까 조카야, 조카. 그러니까 조카를 데려다가 이제 키운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참 입양하기 전에 그 젊은 권 아주머니 시절인데 시골에 가면 조그만 교회들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어느 시골이든지 웬만한 데 가면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녔대요. 그 당시가 이제 집사님이야, 권집사님. 권집사님 시절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계속 고민이 되는 거야. 자신은 이게 과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예. 네. 그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어. 아, 이게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교회들 요즘도 그렇겠지만 교회들이 연례 행사가 있잖아요. 뭐예요? 교회에서 연례 행사. 붕회, 붕회, 그죠? 붕회하면 누가 와요? 강사님이 오시잖아요. 외부 목사님이 오시던가 뭐 외부 무슨 뭐 하여튼 오죠. 그럼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붕회하면 분위기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붕회를 안 가봐가지고 붕회 분위기 어때요? 에? 붕회? 에? 난리가 나죠, 막. 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것도 강사 따라 다르겠지만 그지요. 부흥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부흥회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때 다르겠지만 보통은 다 이제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부흥회라는 게 평소 무슨 예배 보던 그런 분위기를 깨려고 그 부흥회 하는 거잖아 그죠 그죠 이렇게 예, 부흥이 뭐야 부흥 아그 교회를 더 번창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고 괜히 그죠 예, 그게 막이 자기 친구들 자기 이제 그 권집사님 이제 또래에 이제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또래 아줌마들은 막 아! 막 이런 막 눈물 철철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둥. 뭐 구원을 받았다는 둥막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그냥 혼자 멀뚱멀뚱한 거예요. 붕괴까지 하는데 붕괴 하는데도 멀뚱멀뚱해. 그러니까 더 고민이 생긴 거지. 예. 고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혼자 고민하다가 송 선생님처럼 이제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니는데 새벽기도를 어느 날 새벽기도를 가가지고 새벽기도 하다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고민의 결과 바로 묻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자꾸서 목사님 과연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 믿는다는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예? 뭡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집사님, 잘 보세요. 예? 아침에 해가 뜨고, 예? 저녁에 해가지고, 강물이 흘러왔다가, 흘러가고, 봄에 새싹이 돋았다가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새가 둥지에 나갔다가 둥지에 돌아오고 에? 바람이 불고 에? 집사님 눈앞에 펼쳐지는 거 이거가 다 믿는 거다 이걸 딱 돌아가는 거 이렇게 집사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다 믿으면 그게 믿는 거다 어떻게 믿는 거야? 왜? 아니 그게 왜 그게 그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믿는 거 하고 하나님 믿는 거뭔 관계가 있어요? 아니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뭔 관계가 있어? 뭐가? 하나님 안 보여? 자, 또 교회 다니신 분. 자, 이게 자, 이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는 것하고 보는 거 그걸 믿는 것하고 하나님 믿는 거랑 뭔 관계가 있냐 말이지.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 뭐? 그게 그 믿는 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거야? 자, 눈앞에 보이는 거
믿는 거랑 하나님 믿는 거랑 어떻게 똑같으냐고. 틀려요? 틀려요? 또 그게 또? 자, 아, 한번 믿어요, 그냥? 교회 가면 늘 듣는 말씀인데? 교회 가시면 늘 듣는 말씀이잖아. 아, 안 보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잖아. 안 보이는 걸 예수님 뭐 하느님 보여요? 하느님 자 있잖아 여기. 예? 이게 제가 있잖아 이거. 자매님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하느님 내 앞에 딱 저기 와서 하느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한다 그랬잖아. 그거 어떻게 믿느냐고 그거를. 아. 예?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느님이 뭘다 지었어? 하느님이 세상을 지었잖아. 세상이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꽃이 피고 새가 날고 강물이 흘러가고 하는 거다 하느님이 지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다. 그런 얘기야.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 권 집사님이 있잖아. 저 젊은 권 집사님이 도통을 해버린 거야. 믿음에 대한, 아! 그게 쉬운 거다, 이거. 굉장히 쉬운 걸 고민하고 있었구나. 에? 고민하고 있었구나. 아, 그게 맞다, 그게. 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니까 그냥 세상이 내 앞에 보이는 거를 다 믿으면 그냥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그 말씀을 딱 저한테 딱 해주시는데, 권 어르신께서 저한테 해주시는데, 저도 그냥 그 순간 있잖아요. 뭔가 화살이 있잖아. 제 심장을 탁 통과하는 것 같이 탁 느껴지면서 그냥 가슴이 서늘해지면서 저도 도통해버린 거죠. 믿음에 대한 도통을 해버린 거야. 믿음, 무엇인가. 예? 교회 안 가죠? 우리 가슴에다가 교회를 지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뜬금없이 이 원장이 이 끝나는 날에 믿음 얘기를 왜 하는가? 예? 왜, 뜬금없이 종강날 이분이 왜 믿음에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왜 믿음 얘기해요? 왜 믿음 얘기해요? 아, 왜 믿음 얘기해요? 에? 체질을 믿으라고? 그래, 믿으라고. 자, 봐봐요. 봐보세요. 자. 지금까지, 자, 여러분, 지금 1강부터 13강까지 들었던 얘기를 그 이전에 어디 가서 들었었냔 말이야. 그 어디 가서 포도당 맞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어디 가면 고혈압이 정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어디 가면 금리빨이 해롭다는 얘기를 들었었냔 말이지. 그 생소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생소한 것들을 들었잖아. 이해 안 되는 거. 눈에도 안 보이는 거 믿으라 하는데, 그죠? 예? 생소한 것들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믿어야 된단 말이야. 일단 믿어야 돼. 믿어. 믿어야지 뭘할수 있어요. 믿어야지 뭘할수 있냐고. 믿어야지 뭘할수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믿어야지 뭘할수 있냐고요. 믿어야지 뭘할수 있어요. 실천을 할수 있다. 실천을 할수 있어. 믿어야지 실천할 수 있어. 믿지 않는데 당신 고기 먹으면 안 돼요 하는 걸안 믿는데 어떻게 고기를 안 먹게 되냔 말이야. 오늘도 체지표를 딱 드리니까 나 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다 그런단 말이야. 사람들이 당신 닭고기 먹으면 당신 안 돼. 당신 인삼 먹으면 안 되고 제가 진료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 믿고 실천한 사람이 100명이면 한명 있을까 말까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자, 믿어야지 실천을 할수 있어. 자, 실천하면 뭐가 생겨? 결과가 생기잖아, 결과. 실천을 해야 결과가 생겨. 실천 안 하면 결과가 아무도 안 생겨요. 실천을 해야 결과가 생겨. 자, 그러면 믿었어요? 실천했어요? 결과가 생겼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믿은 순간부터 결과까지 뭐가 생겨? 뭐가 생겨? 변화가 생긴다, 변화. 좋은 변화, 나쁜 변화. 좋은 변화.
이게 변화가 구원이에요. 달리 구원이 아니고. 예. 부흥에 안 가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구원하서 자기 스스로 구원하는 거야. 스스로 자기 몸을.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 남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몸을 구원하는 거든. 이게 저의 깨달음이에요. 제가 체질론 공부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삶의 길이 몇 개라고요? 한 개밖에 없어. 삶의 길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잘 믿고 이 지금 순간 잘 믿고 그 한 길을 열심히 실천해서 가면 남은 인생이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부흥사 목사님도 아닌데 부흥하는 것 같죠, 그죠? 예? 예. 꼭 믿어야 된다. 믿어야지 실천할 수 있다. 실천해야지 결과가 생긴다. 결과가 어떻게 생기나? 변화, 자기 몸에 변화가 생기는데 저의 경험에 의하면 최소한 음식을 통해서 몸이 변화되는 거는 한 6개월 정도는 걸려요. 이거 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6개월 정도는 열심히 해야지. 저는 체질식을 통해서 최고 좋아진 게 코예요. 저는 이제 모금 체질이기 때문에 목 태음인들은 호흡기가 약하거든요. 호흡기도 약하고 또 저는 모금 체질이기 때문에 찬 기운에 굉장히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옛날에 체질식 하기 전에는 겨울만 되면 늘 코가 막혀서 지냈어요. 코가 한쪽에 막히면 이쪽에 막히고 이쪽에 막히면 이쪽에 막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몰랐어. 이게 무슨 병인가? 그러니까 나는 겨울만 되면 난 코가 늘 안 좋아가 그냥 그게 관념이었어.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도저히 이 상황을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거라고 그냥 혼자 체념하고 살았던 거죠. 겨울만 되면 그냥 이 거리를 걸어 다니잖아요. 그냥 100m를 혼자 못 걸어가요. 예? 50m는 갔다가 뱉어야 돼. 여기 코가 너무 차니까 뱉지 않고는 코가 답답해서 갈 수가 없어. 숨이 차가지고. 예, 그리고 옛날에 조금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 있는데 저는 담배 피울 때도 절대 하지 못한 게 뭐냐면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거 못했어요. 숨이 차가지고. 그 정도로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에요. 예. 하여튼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코가 겨울이었는데 내 코가 안 막힌 거예요. 전혀 그냥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제 코가 안 막힌 거예요. 코가 다 뚫려서. 그게 하여튼 체질식 이후에 제 몸이 변화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몸이 변화된 거는 코가 옛날 저 코가 안 나오고. 예. 뭐 담배 끊은 요인도 있겠지만 담배는 그 이후에 코가 뚫린 이후에 끊었으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예, 그거.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이 있는 분들은 예, 침도 맞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영양도 해야 된다. 예? 근데 장기적으로 난치병에 걸린 분들은 이게 기초공사나 마찬가지예요. 기초공사. 건물을 지으면 기초공사. 그러니까 영양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큰 병은 못 고쳐요. 네. 그러니까 좋아지다 말다 이렇게. 좋아지다 말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제가 스스로 이 음식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어떤 말씀 드렸지만 그 뭐 1년 가야 고등어 이 정도 한쪽 먹을까 말까. 그건 요즘은 거의 안 먹죠. 요즘은 이제 더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근데 한 가지 저는 고등어 먹으면 30분 이내로 두들겨 올라와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나쁜 건 뭐냐면 먹는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거. 예. 그전에는 열심히 잘 먹었던 것들이 이제 못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돼. 예. 그리고 그전에 이제 체질식 하기 전에 알았던 건데 저는 이제 포도가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포도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포도가 알갱이가 위에 가지고 탁탁탁탁 한 개씩 쌓이는 것 같아. 포도를 먹으면 탁탁탁탁탁 쌓이다가 요거 다 올라오잖아. 그 못 먹어요. 그걸 몰랐어 예전에는. 아, 나 포도가 왜 그러지?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포도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런 기분이 나요. 이렇게
하나씩 딱딱딱딱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 차 올라가 딱 걸리는 것 같아. 그못 먹어.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하여튼 그게 이제 점점 몸을 음식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먹을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더 줄어들어요. 점점 더. 그게 좀안 좋은 점이긴 한데, 근데 세상의 이치라는 게,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 대부분 다 잃잖아요, 그죠?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대부분 잃죠. 개미들은 다 잃어요, 그죠? 그럼 잃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있죠, 그죠? 예? 그게 세상 이치잖아요. 노름판에 가면 노름판에 딱딱 일어나면 다 모두 다 잃었다 하는데, 그죠? 그 사실 그렇지 않죠. 그 잃은 돈이 다 어디 가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잃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했던 어떤 많은 기호, 좋은 것들, 좋은 음식들, 뭐 좋은 나에게 즐거운 것들, 이런 거 모두 다 누리면서 더 건강한 삶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동안 내가 즐기던 것 중에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된다. 이걸 양보해야 된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야. 예? 건강도 하고 즐기는 것들을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즐겨 먹었던 것들 중에 다수는 양보해야 된다. 다수는 양보해야 돼. 예. 그게 보통 체질표를 받는 김정은 어르신도 저한테 그러셨지만 이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예? 그게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이거 받는 분들의 반응이에요. 이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이거 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동안 많이 먹었던 것들인데, 즐겨 먹었던 것들인데, 이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안 먹고 어떻게 사는 게 아니고 안 먹어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야 된다. 네. 예, 그것도 알러지예요, 알러지. 예, 그렇습니다. 알러지 반응. 예. 그건 뭐제 책임이 아니니까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뭐 저도 뭐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아니니까 저도 뭐 제가 이제 오늘까지 25분 제가 체질표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뭐다 드린 체질표가 전부 정확할 거라고 이렇게 저는 뭐다 정확하게 드렸다고 믿고 싶지만, 예, 그것도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어쩔 수 없고, 예, 혹시라도 잘 지키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방문하시면 제가 좀더잘 보고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여기 체질표에 다 지난번에 체질표 설명해드리면서 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게 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좋다고, 어떤 체질이 좋다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 체질인데 불구하고 나쁜 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예,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더 열심히 잘 하시다 보면요, 눈이 생겨요. 아까 권 박사님은 사람에게는 그 이런 거 해로운 거를 감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졌다 그랬잖아. 근데 아주 이제 열심히 잘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눈이 좀 생겼는데, 저는 이제 남도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바다도 없는 충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산물도 잘 먹어볼 기회가 없었고, 제가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은 뭐 자반고등어 뭐 이런 거, 생물이란 거는 전혀 먹어본 적도 없고, 낙지도 대학교 가서 처음 먹어봤고요. 무슨 바지락, 꼬막 이런 거, 조개류는 20대 이후에 처음 먹어봤어요. 20대 이전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 낙지 이런 거 하여튼 그나마 뭐 먹어본 거는 뭐 오징어, 말린 오징어, 뭐 쥐포 이런 거나 먹어봤지. 그러니까 싱싱한, 그가 얼리지 않은 생선을 먹어본 거는 거의 없었고요. 회도 대학교 때 와서 처음 먹어봤, 그러니까 아주 촌놈이었는데. 그러니까
아, 회를 처음 보고 왔는데 이걸 왜 먹나 싶더라고요. 이걸 왜 먹나 그런 느낌이 났고요. 그 하여튼 그 하여튼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예, 그 아니 감별 능력 얘기해야 되구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누가 무화과 나무가 뭔지는 알았어요. 제가 대구 사건 낼때 우리 그 제가 살던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열매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만 봤지. 그러니까 열매는 무화과는 이제 남쪽 지방에서 이제 자라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누가 줬어요. 딱 이제 먹어보라고.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근데 저는 그런 굉장히 이제 먹는 거에 보수적이라 체질이 아니더라도 먹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야. 한 번도 뭐안 먹어본 걸잘 먹지를 못해요. 그 이제 딱 봤는데 무화과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내게 아니야. 이게 딱 감각이 딱 생기는 거야. 딱내게 아니야. 그놈이 감하고 비슷하게 생겼더군요. 근데 감이 이제 아니 이게 물컹물컹하잖아 무화과가. 아니 그 무화과 과육이 물컹물컹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입 베어 물다가 말았어요. 이게 내게 아니다 생각하고서. 그게 왜 그러냐면 꼬마 때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제가 충북 제천에 살던 때인데 그 우리 이제 살던 집에 그 뭐야 골목에 구멍가게 있었는데 구멍가게 아저씨가 아주 꾸두세요. 엄청 꾸두세요. 그런 아저씨인데 어느 날 이제 가는데 저를 불러요. 아저씨가 부르더니 홍시를 하나 준 거예요. 홍시를 하나 줬는데 그걸 먹고서 거의 일주일을 그냥 알아놓은 토하고 싸고 막.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거의 이제 지금 생각하면 이제 버리기 직전인 거 이제 워낙 꾸두쇠인데 이제 버리려고 하다가 이제 애가 하나 보이니까 줬나 봐. 그러니까 그때 그 홍시 먹고 그렇게 탈라고 나서 그 이후로 거의 감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체질 공부한 다음에 알고 보니까 감이 안 맞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이제 포도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포도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아마 저랑 비슷한 느낌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포도 한 먹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뭔가 그 눈이 생긴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초들이 깨어난다. 보초들이. 예? 무슨 말씀 하시면 알겠죠? 이거 뭐 노크 기순 얘기해. 노크 기순. 기순하려고 하는데 모두 자고 있어. 예? 병사들이 자고 있어. 노크 기순. 그러니까 병사들이 내 몸을 지키는 병사들이 다 깨어나요. 깨어나. 예. 그러니까 조금만 나쁘게 들어가도 금방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저는 또이뭐 매운 거에 예민한 체질이 또 있는데 저도 매운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저는 하여튼 매운 거는 음식이 아니고 고문이라고 생각하는. 매운 걸못 먹는데. 그 제가 제천 살 때, 제천 한의원 할 때, 제가 있던 한의원 있던 곳이 제천이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제천 그 근방에 이제 다낭 고추, 다낭 마늘 이래가지고 제천에 고추시장이 있어요. 제천 고추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 있는데 옆에 방앗간이 있어. 한의원 바로 옆에 방앗간이 있어. 거기서 맨날 고추 이제 말릴 처리되면 고춧가루 빻느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고춧가루 빻고 있잖아. 그런데 그 방앗간 아저씨가 이제 침 맞으러 온단 말이죠. 그러면 방앗간 아저씨가 딱 여기 진료실 말고 대기실에 딱 오면 제가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 책에 나. 그냥 여기 그냥 제 책상에 앉아 있으면 아 방앗간 아저씨가 오셨구나. 지금도 뭐 거기 이제 제가 우리가 한의원에 있는 건물에 아래층에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에서 어떤 하여튼 매운 걸 한다든지 그러면 공기를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 책에 탁 나와. 그럼 아 오늘도 어디 식당에서 매운 걸 하고 있구나. 예,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저는 신라면을 못 먹어요. 어봐. 대만 그거 다 공감대가 있잖아. 신라면을 못 먹어요. 신라면 먹는 게 고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운 걸 먹으면 두번 고통이에요. 먹을 때 고통, 나올 때 고통. 나올 때가 더 고통스러워요. 먹을 때보다. 예, 나올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 예. 그런 하여튼 아 역시 예, 모금 체질이라니까 대박 공감대가 형성되는. 네네. 강의한 보답 있다.